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이어지는 업종 대표주 분석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꽃님, 들어오셨네요. 하늘꽃님이 현대미포조선 11만원대 비중 5% 샀습니다. 설명 다시 한번 해달라 그렇게 말씀드리네. 말씀하셨습니다. 2월 28일이면 저희들하고 산 날은 관계없는데 모양이 그렇게 나쁘진 않을 때 샀네, 그죠? 하늘꽃님이 최근에 사셨던 종목들 제가 대략 기억하는데 LGU+ 사셨다 그랬고, 그죠? 딱 머리 나쁜 편 아닌데 다 기억해내야 되는데 하나 더 있는데 뭐더라? 두산중공업이었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보다는 괜찮았다고 전 생각 듭니다. 지금 현재. 자, 돌파보고 사셨다. 동양생명. 아, 그렇습니다. 그죠? 동양생명. 머리 아직까지 멀었네, 그죠? 그래서 여기 2월 28일이니까 여기지 않습니까? 그죠? 강한 상승, 그리고 눌림목 줄 때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다 지지하는 모습, 그리고 돌파하는 거 보고 샀다. 잘했어요, 이거는 일단. 잘했고, 닥터K도 어저께 샀잖아요. 우리 여기 말고 전일, 전전일 3월 8일날 가격대는 같습니다. 저희들도 11만원, 뭐 10만 9천원 이 정도인데, 사실은 이날 제가 방송, 아침 방송 해놓고 잠깐 다른 볼일 본다고 한 10분 안 봤더니 11만 7천 가고 밀리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사자마자 7%까지 가서 아, 되게 좋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좀 밀리는데 이게 너무 황당하게 세게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당히 이 정도만 밀리고 가줘야 되는데 쫙 밀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 황당하기도 했는데, 일단 방송에서 한번 들어보셨죠? 그죠? 닥터K가 조선주 괜찮다, IT 조선주 괜찮다 그랬는데 이것은 길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끊어버릴 수도 있는데 일단 목표치가 크게 나온다 이거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75,000원에서 115,000원 대략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기. 그러면 목표치 산정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요만큼 올랐으니까 75,000원에서 115,000원이면 4만원 올랐죠. 그럼 여기를 보면 98,000원이지 않습니까? 138,000원 정도까지 닥터K는 목표치 보고 있습니다. 대략 14만원까지. 그래서 여기서 다시 가게 되면 14만원까지 목표치가 보인다. 이렇게. 그럼 목표치가 아직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업종이 이제 완벽하게 턴어라운드 했다고는 보기는 좀 힘듭니다만, 한우권님 아마 닥터K 방송 많이 들으시니까 제가 방송에서도 좀 설명드렸었는데, 이제 수주량도 2018년 2월 LNG 수주 세계 1위 싹쓸이 했다 그런 분석도 나왔고요. 점점점점 일부에서는 또 아직까지 조선업은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아직 갈 길 멀었다. 물론 맞죠. 갈 길이 안 멀고 완벽하게 다 터냈다면 붕붕붕붕 날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퇴출되는 조선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은 구조조정에서 내지는 어려운 업황에서 견뎌내지 못한 회사는 퇴출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구조조정하고 이제 턴어라운드하는 회사들은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 돌파 시도 나오면 닥터K는 1차적으로 12만원까지는 12만원에서 한번 저항받을 수 있겠으나 14만원 정도 목표치 보고 있다.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은 현대중공업의 지분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거의 중공업, 그러니까 조선업에서는 1위 종목인데, 그러면 현대중공업의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현대중공업 같이 갈 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원래는 닥터K가 현대중공업을 조선주의 1등으로 치주고 있지만, 닥터K가 방송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조선주 중에서는 현대미포, 그죠? 왜냐하면 추세에 다 돌파해냈지 않습니까? 삼성중공업 아직 오지도 못했고요.
현대중공업은 이제 돌파 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강하게. 여기서 강하게 치고 와서 밀릴 때는 나중에는 현대미포에서 현대중공업을 바깥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IT에서는 LG전자. 이세개 중에 하이닉스하고 중에서는 LG전자가 좋다 했는데 LG전자 좋지 않습니까? 최고. 맞죠? 닥터K가 업종 분석이 그렇게 틀리진 않았을 겁니다. 계속 방송 보고 계시니까. 자, 그래서 현대미포는 조금 업종이 이제 업종의 그 업황이 돌아서는 것이 조금 감지가 된다. 그래서 이것이 새롭게 치고 갈때 IT와 조선주가 좀 치고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석유화학도 좀 좋아 보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요. 모양이 그렇지 않습니까? 석유화학. 그죠? 그래서 IT, 조선주, 석유화학 좀잘 지켜보자. 그리고 정권주가 다시 랠리할 때 예전에 이렇게 랠리할 때쫙 갔었는데 다시 우리나라 신고가 시도 넣고 물론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때는 정권주가 나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일단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수주 중에 강한 종목들 이마트, 신세계 이런 종목들을 좀 챙겨볼 것이고요. 박스권 대응할 만한 종목들은 현대차. 현대차는 여기 정도는 적당히 묻어볼 필요 있습니다. 10% 정도. 깨지면 여기 10% 추가하면 됩니다. 그럼 반등 나오면 여기서 팔아먹으면 손해는 볼거 없습니다. 자, 현대차 괜찮아 보입니다. 박스권 매매입니다. 크게 많이는 안 갑니다. 그리고 박스권 대응할 만한 것도 삼성화재 이런 거 밑에 적당히 한 10%씩 사놓으면 위에 가면 또 적당히 10% 팔아먹으면 됩니다. 하늘꽃님 참고하십시오. 그 대신 많이 묻어둘 필요는 없고 물론 그건 투자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딱딱히 의견 드리는 건데 자 포트폴리오 한네 종목 정도 만약에 꾸려가지고 하신다면 한두 종목은 뭐 중장기로 들고 갈 생각하고 그렇게 한 보름 정도 이렇게 들고 간다. 내지는 일주일 이상 그냥 하단에서 사서 상단에 팔아먹는다 생각한다면 삼성화재하고 현대차 정도는 한번 관심 있게 가져볼 필요 있다. 또 절반 정도는 강한 종목들 이제 같이 움직여줘야 되니까 현대미포조선 세게 치고 하는지 여부 한번 보고 이것도 10만원 깨지 않으면 별 문제 없다고 봅니다. 좀 지저분하게 움직이거든요. 주가가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이렇게 빠졌지 않습니까? 개 바닥으로 빠졌거든요. 여기에서 여기를 보면 이런 것도 좀 세심하게 볼 필요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원래는 여기서 이만큼 빠져가 시작했는데요. 밑으로 푹 빠져야 되거든요. 안 빠지고 들어올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올렸으면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위로 강하게 가야 되거든요. 강하게 가지 않고 다시 또 밀려버리네요. 그럼 이렇게 음봉이 떨어지면 또 밑으로 세게 밀려야 되는데 밀리지 않고 빠지면 올리고 올라가면 밀리고 밀리면 올라가고 이것을 볼 때는 상당한 공방이 매수 매도 세력에 상당한 공방이 있다. 지금 그 공방 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물론 전고점 인근에서 지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자, 정배열 완전 정배열로 다 돌려내고 있는 모양이거든요. 여기서 강한 상승세 놓으면 위쪽으로 매수세가 이긴다고 판단 들거든요. 그것을 힘을 실어주는 그런 또 부분이 보면 기관은 쭉 사고 있었고 그동안의 공방에서는 외국인과의 공방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틀 전부터는 외국인도 같이 사주네요. 자, 그러면 뚫고 갈 가능성 더 높아진다. 닥터케인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자, 닥터K가 요즘 조금 마음이 흔들린다고도 이야기했는데 열심히 또 참석하시는 두분 보고 제가 또 열심히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 뭐 닥터K가 관심 있게 뽑아놓은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코스닥이 지금 더 좋거든요. 업황을 보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상승할 때도 강하게 상승하고 조정 받고 난 이후에 20일, 60일 밑에 다 받쳐놓고 종목으로 보면 이걸 사야 되지 않습니까? 하늘꽃님 인정되시죠? 이것은 여기에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이것은 다 뚫어봤고 어저께 살수 있는 모양이죠. 인정되시면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자, 이것은 다 돌파를 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코스닥을 접근한 것이 맞는데
닥터K는 직장인들을 위주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좀 등락이 심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말씀 많이 드리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체크해보면서 괜찮은 종목들, 같이 체크하면서, 관심 있게 보시면 또 되겠죠. 신라젠 같은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외국계 매수세, 기관 매수세. 같이 들어오죠. 괜찮아 보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닥터K가 개별적으로 지금 우리 지인들에 한해서 카톡 방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좀 말씀드리고 싶어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워낙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그분이 알아서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그래도 닥터K는 수익률보다는 안정적으로, 제가 할땐또 모르겠습니다만, 지인들한테는 많이 벌기보다는 안 깨지고 가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코스닥은 적당하게 그냥 좀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저라면 6만원 깨면 6만원대에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살짝 모양이 살수 있대 이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부담스럽거든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닥터K가 말씀드리는 엘리어트 파동에서 1, 2, 3, 4, 5 갔을 때 여기선 사지 말아야 했는데, 물론 이제 좀 조정받았기 때문에 반등 시도 나올 수 있으나, 9만원대에서 만약에 강하게 밀려버리면 다이렉트 밀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외국인이 좀 사주고는 있습니다만, 제약주에 대한 랠리도 어느 정도 끝났다 판단됐을 때 무리하게 여기 인근에서는 별로 접근 안 하는 게 좋다. 다만 관심이 있어 하셨던 분이라면 6만원대 오면 고맙습니다 하고 한번 해볼 필요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이거 피보나치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2만원에서 11만 4천 갔으면, 여기 보면 7만원대 가면, 6만 6천원 가면 50%. 자, 그리고 5만 4천 900원 라인 가면 61.8% 라인이거든요. 그만큼 상승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게 자꾸 간과하는 게 있는데, 그냥 대충 여기서만 보실 게 아니라 여기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2만원에서 11만 4천원 갔으면 얼마가 올란 겁니까? 9만 4천원 올랐지 않습니까? 9만 4천원 거의 뭐 5배 올랐지 않습니까? 5배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5배 올랐는데 지금 얼마 조정받았습니까? 382 겨우 조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산 사람이 한해서 그런 건데, 자, 적어도 50% 정도 조정받아야 살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위에서 급등인 거는 따라잡지 않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고점 돼서 조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만약에 쫓아갔다면, 이것도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엘리어트 5파하고도 연관되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어중중한 자리에서 만약에 주가 갈까 이래고 샀다면 그냥 손실폭 큰 겁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하기 쉬운 실수가 이런 거거든요. 여러 데서 조금 조정받았다고 이런 데서 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사야 되는데 닥터K 쳐다도 안 봅니다. 추세가 괜찮아서 뽑아놓긴 했지만 살 타이밍이 아니에요. 도저히 살수 없어요, 진짜로. 컴투스 잘 가죠, 그죠? 닥터K 뽑아놓은 종목들 여기서 뭐 박살난 거 없을 겁니다. 적당한 위치에서 닥터K 다 뽑아놨거든요. 말씀을 안 드렸어, 그렇지. 자, 차바이오텍. 와, 이것은 모양이 좀 나오고는 있는데 부담스럽다는 거죠. 이것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는 척 하다가 밀려버리면 이것도 골치 아프거든요. 마텍 이런 종목도 괜찮고요. 케어젠 이것도 뭐 모양 나오고 있고요. 자, 포스코 ICT는 좀안 좋았다가 전일 좀 많이 반등하는 모습이고, 메디포스트도 괜찮고, 디오도 괜찮고, 대화제약도 뭐 여기 인근 어디서, 제가 여기 인근에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언니 아마 대박 날라 그랬죠. 하나 또 빼고 더한 거 없습니다.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뺄 때는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빼고 하니까. 저 추세가 다뭐 올라가고 있지 뭐 밑으로 박살난 거 있습니까? 없거든요. 파라다이스 뭐그한 방에 그냥 들어올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코스닥 종목까지 챙겨봤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종목들 어떤가 한번 볼까요?
이것은 절대로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종목이 있으니까 추가합니다. 아진산업 또 넣고 그다음에 대우부품 넣고. 자, 이거 우리 친구가 갖고 있는데 참잘 돼야 되는데요. 자, 두산중공업. 자, 시청자 두 분이 한 분은 여기서 샀다. 한 분은 여기서 샀다. 자, 하늘꽃님. 살 만한 위치입니까? 살 만한 위치다. 1번. 아니다. 아닌 것 같다. 2번. 한번 남겨보십시오. 자, 이것은 접근하시더라도 여기 인근이나 여기 인근에서 우상향일 때 접근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우하향으로 돌아서는 그런 국면에서, 이렇게 우하향으로 돌아서는 국면에서 이런 데서 사신단 말이죠. 잘못됐거든요. 우하향인데 빠지려고 폼 잡고 있는 자리에서 산단 말입니다. 갑니까? 안 가죠. 웅진에너지. 이것은 뭐 많은 때 제가 매도 의견 드렸고 그 이후로 쭉 빠지는데, 이것도 뭐 틀림없고요. 그죠? 이것도 만약에 사서 많은 때 매도 안 했다면 큰일 났죠. 저 이것이 짧게는 여기를, 적어도 여기를 깨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죠? 이것도 이제 추세 다 무너졌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고, 이런 종목도 보십시오. 이런 데 사고 있습니다. 친구인데. 여기서 사고 있어요. 여기서. 상승 추세 아니지 않습니까? 하락 추세인데. 그래서 지금 땅굴 파고 있습니다. 자, 대우부품. 이거는 친구가 수익 나고 있어요. 이거 보십시오. 수익 나는 것들은 우상향 아닙니까? 우상향. 그죠?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제가 귀에 닦지 않도록 자꾸 말씀드리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주식 딴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딱, 제가 지금 딱 말씀드리는 것만 귀에 그냥 가슴에 팍! 새겨두십시오. 우상향하는 종목. 자, 우상향하는 종목.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거. 우하향 아닙니다. 우상향하는 종목을 적당한 중심권에서, 그것은 20일과 60일 이렇게 인근한 위치, 이렇게 붕뜬 위치 말고요, 이격한 이런 위치 말고요, 적당한 가격이라 하면 이격이 없는, 이렇게 밑에 이평선들 다 깔아놓은 정배열 요런 자리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서 추세 깨지는 이런 지점까지, 내지는 이런 지점까지 들고 간다면 수익 나거든요. 간단하게 그것만 하나만 해도, 그때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 좋고요,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 더 좋습니다. 그것이 답니다. 그것이 목표치가 많이 남아 있는 종목으로. 여기 샀다면 붕붕붕 여기 목표치를 돌파하고도 넘었지 않습니까? 슈팅 걸 있으면 장대봉 넣으면 이거 매도 시그널이거든요. 이런 거뭐 지켜볼 필요 없는 거죠. 매도해버리면 여기서 딱 차익 실현하고 끝나는 거고, 그렇게 하기 싫다 그러면 20일 깨지는 지점까지만 들고 가도 여기 사서 여기서 끊어먹고, 다시 올라탄 여기서 사서 여기서 끊어먹고 해도 수익 나지 않습니까? 다시 올라탄 여기서 사서 또 깨지는 여기 매도를 해도, 20일 선 매매만 해도 수익 나지 않습니까? 우상향은요. 맞죠? 닥터K가 딱 주식의 매매에 대해서 정의를 하자면, 방금 딱 말씀드린 거 그것만 딱 정의를 해도 할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닥터K가 필살기 1부, 2부, 하늘꽃님 보셨겠는데, 보셨으면 8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주식 관련해서 제가 필살기 올렸는데, 1부, 2부 그거 달달달달 한번 외워보십시오. 막 머리에서 자동으로 넣을 정도로. 제가 지금 닥터케이 구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명상하고 좀 연관 지어서 무의식 중으로, 물론 그것은 닥터케이의 기법을 받아들일 만하다고 인정하시는 분에서 그분들이 받아들이면 되겠죠. 무의식과 주식 기법을 연관시키는 그것을 방송을 한번 할 생각인데요. 자동으로 넣을 수 있게. 무의식의 힘이 상당하거든요. 닥터케이는 심리를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그게 보면 외국인들의 해외 시장, 그리고 국내 시장의 시장 상황, 그리고 전일 야간 시장에서 우리나라 어땠는가, 전일 미국 시장 어땠는가,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파생 시장은 어땠는가, 뭐 이런 것들 포함시키면 다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참 우상향한 종목 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런 종목도 이런 꼭대기에서 사서
물려버리면 답이 없는 거거든요. 자, 이런 종목, 뭐, 나빠 보이진 않으나, 그렇게 뭐, 해라고 하고 싶지도 않다는데, 뭐, 어디 푹 갔습니까? 자, 이것은 뭐, 여기서 잘 갔더라고요. 이것은 뭐, 점상한가 몇 번입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점상한가 세번 가는데, 와. 저도 못하겠는데, 이거 막 따라가고 막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데서 그분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는가 하면요. 여기에서 들어가서 한 10만원 먹었다, 30만원 먹었다 좋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날도 그러면 오를 때 사서 안 먹으면 또못 먹으면 안 팔거든요. 그분들 특징이. 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냥 막 박살입니다, 박살. 예? 이런 거안 해야 되는데. 직장인이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점상한가 하는 거를. 어지럽습니다, 보고서도. 이거 뭐 갑니까? 이런 데서 샀는데, 뭐, 박살이 났지 않습니까? 안 갑니다. 우하향 아닙니까? 우하향. 안 가는 종목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했던 종목들 한번 보십시오. 어떻는가? 안 가죠. 안 가는 종목과 잘 가는 종목을 잘 판단해 보십시오. 안 가는 종목은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질문한 것 중에 가는 거는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라고 자꾸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 갑니까? 바닥을 그냥 빡빡빡빡 키고 있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이 갔는데 이거 왜 이렇게 바닥 키고 있습니까? 이런 거 하실 필요 없는 겁니다. 자, 이것도 여기 부위에서는 우상향이니까 그것도 이렇게 꼭대기에서 사서 문제인데, 그죠? 훼손되면 손절해야 되거든요. 상승 이후에 조정. 여기서 반등 시도 나오면 모르겠으나 밑으로 밀려버리면 여기 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심권에서 사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상향이긴 하지만 꼭대기에서 자꾸 사거든요. 그걸 모르고 여기서 사야 되는데 이해되시죠? 바닥을 빡빡 끼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것은 요새 뭐 미쳐가 날아가더라고요. 참. 야, 끝내주네요, 이거. 근데 여기서 과연 안 털리고 버티고 있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와, 이건 또 끝내주더라고요, 요새. 근데 뭐 이런 거 닥터K는 별로 뭐 원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겨우 돌려내는데 여기 인근에서 다 깨지고 난 다음에 뭐 기회비용도 생각하셔야죠. 그동안 묶여가지고 꼼짝도 못했던 기회비용. 그쵸? 이렇게 등락이 심하면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한 주간 업종 대표주들은 어떻는가,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일요일인데,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 전략,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반등 시도, 강한 반등 시도 나왔으니까 반등 시도라기보다는 상승이죠. 자, 보시죠. 1.77% 상승했고요. 다우존스는 전고점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역량에 따라서 갭 상승에서 강하게 돌파해 버릴 때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가 같이 동반된다면 우리나라 새롭게 또 강한 상승세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 들어오는지 여부 판단 잘 해보시고 다음 주도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